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생산 유발 효과가 광주에서만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과연 기대만큼 흥행할 수 있을까요? 북한 선수단 참가부터 스타 선수 출전까지 김인정 기자가 흥행 요소를 짚어봤습니다. 2019 광주 FINA World Championships. 흥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북한 참가 여부입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는 관심을 흡수할 수 있고 북한 응원단이나 다이빙 메달리스트를 보유한 북한의 경기력 역시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수영 종목 특성상 단일팀 구성도 쉬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각각 다른 남북이 상호 보완적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 다이빙이라든가 또는 수중발레가 북한에서는 좀 강하거든요. 북한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종목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 선수 역시 흥행의 주요 변수입니다. 한국에는 스타 선수가 많지 않지만 세계적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가 홍보대사로서 참가를 최대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자 수영에서는 선발전 당시 고교생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반짝 스타의 등장을 기대해 볼 법합니다. 기록을 다투는 세계 선수권 대회이니만큼 쏘냥 등 해외 수영 스타 참가도 기대됩니다. 수영 대회에 이어 곧바로 열리는 동호인들의 마스터스 대회는 거리가 가까운 일본 참가를 독려해야 하고 수영 인구가 많은 미국과 유럽 참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The diversity really enhances their total experience with swimming in masters and they're all looking forward to coming to Gwangju. 관람석을 꽉 채우는 흥행은 결국 국내 관람객 참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평창의 경우 북한 참가라는 변수를 만나 50%로 부진하던 판매율이 전석 매진됐다며 다양한 전략과 홍보를 통해 전체 표 42만 매 중 38만 매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